해시태그 이수만. 어? SM? SM. 해시태그 강원래. 어? 어? 해시태그 구준혁. 어? 어? 해시태그 와와. 와! 현진영! 현진영이네. SM 1호 가수. 현진영입니다! 와! 1호 가수 아니야? 1호 가수 아니야? 맞아, 1호 가수예요. SM의 1호 가수. SM의 1호 가수. 제가 SM에 있을 때 1호 가수. 현진영 형이 저 제 바로 옆 동네 사는데. 현진영 고! 진영 고! 예나와 원영 씨는 현진영 선배 좀 들어봤어요, 이름? 아, 못 들어봤네요. 아, 못 들어봤네요. 어, 대답도 둘, 셋?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둘, 셋? 못 들었습니다. 네. 오늘 들으면 됩니다. 자, 오늘 현진영 씨가 결혼곡 2006년 발표한 5집 아... 타이틀. 어? 타이틀. 어? 5집? 2006년. 네 글자인가 혹시? 혹시 맨 앞 글자 소리 낼 수 있어요? 성대모사 가능해요? 혹시 맨 앞 글자 소리 낼 수 있어요? 성대모사 가능해요? 정답입니다. 오. 현진영의 소리쳐봐. 소리쳐봐. 이게 원래 Break Me Down이라는 노래로 나왔습니다. 오. 그러다가 야 난리 났다. 대박이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 진영 형님께서 소리쳐봐로 바꿔서 다시 음원 등록을 하셨죠. 소리쳐봐 느낌 살짝 들 수 있을까요? 소리쳐봐옹 바람만 예긋대옹 다바두비두비 다바두비두바옹 I just wanna break me down.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런 게 있었어. 우와. 재즈에 지금 완전 신이 돼버렸거든요. 왜냐면은 진영이가 실제로 노래를 잘하거든. 재즈요, 이거 완전. 지금 문세윤 씨도 기억하고 이 노래. 아마 여러분들 몸이 기억하지 않을까. 어. 현진영의 소리쳐봐. 응? 다 같이 듣고 쓰고 먹고 현진영 고! 현진영 고! 진영 고! 으쌰. 자, 리듬 타세요, 리듬. 예, 렛츠 고!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자, 적으세요. 들린 대로 스피드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아, 미치겠다. 양 좋게 마셔. 아, 나도 와. 아, 해리 까먹었어. 아, 나왔어. 세훈이 형 때문에 너무 까먹었어. 아, 너무 여파 컸어. 아, 약간 잔상이 계속 남죠? 네. 잔상 때문에 지금. 웃느라고. 아, 까먹었어. 대기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뽐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마 또 이 부분만 모르는 건 아니겠지? 80%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아,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너무 많다. 동현 씨 먼저 갈까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안 봐도 되긴 하는데 뭐. 강의 확! 강의 확! 강의 오픈! 근데 진짜 너무 들려가지고 날 봐 딱지단 닦지 말아봐 하다가 뭐 삶이 닭 이 닭 글자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냥 그림 잘 그렸네, 그림. 아이스크림 많이 컸네. 아니, 왜 본인 먹은 것만 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 자, 그림 자, 계속해서. 그림.